안녕하세요. 我是 Iris，欢迎来到 Xwork TV 频道。很高兴被您发现，视频内容是关于中国最近的新闻。如果你也喜欢我们的视频，欢迎订阅、关注、点赞、评论。我会在此平台持续更新我的视频内容。谢谢你的观看。1월 2일 중국 칭하이성에서 지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4km입니다. 그리고 1월 3일 아침 8시 34분에 후지엔성 장저우시 창타현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8km입니다. 그리고 오늘 1월 4일 아침 11시 58분 30초 중국 쓰촨성 러산에서 지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10km이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지진의 진원이 얕을수록 지표에 전달되는 진동은 큽니다. 따라서 이번 쓰촨성 러산 지진은 쉽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에 발생하였었던 중국의 지진 전조 현상들을 돌이켜보자면 12월 23일에 중국 칭하이성에서 큰 폭발화구 위성이 떨어졌었으며 위성의 밝기나 크기가 너무 커서 모두가 놀랐었으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구름 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불덩이는 지상에 근접할수록 더욱 밝아졌으며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 25분경 잔해 상태로 칭하이성 유슈 지역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성이 떨어진 지역이 하필 칭하이성 위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바로 앞이고 또한 이곳은 2010년 4월 14일 규모 7.1의 지진으로 2064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115명이 실종되고 1만 2135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1434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쓰촨성과 칭하이성 대지진의 아픔이 아직도 있고 지진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는 중에 12월 23일에 칭하이성 위슈 바로 그곳에 위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조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중국 SNS에서는 앞다쳐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냐는 말들이 많고요. 과거 쓰촨성 대지진 발생 10분 전에 무지개 구름이 보인 후에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유난히 폭우와 홍수가 많았던 올 여름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은 올 여름에 동물들이 지진 전조현상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자면 1월 3일 지진이 발생한 후지엔성에서는 1997년 5월 31일에 중국 후지엔성에서 지진 규모 5.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8일에 중국 후지엔성에서 지진 규모 7.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12월 12일에도 중국에서도 지진이 또 발생을 했고요. 중국 창지 17km 남쪽에서 지진 규모 4.7km, 진원의 깊이는 27.2km입니다. 최근 중국의 지진 상황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너무 많고요. 작년에 10월 정도로 기억되는데 쓰촨성 대지진과 너무나 유사한 지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쓰촨성 베이찬현에서 3일 동안 5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작년에도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이제 지진학자분들이 이제 봤었죠. 이러한 그 쓰촨성 대지진 때의 무지개 구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진 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진 광이라는 것도 지진 전에 무지개 구름처럼 하늘에 보이는 그런 어스퀘이크 라이트라는 건데요. 이 광빛이 이 빛이 보이는 건데 지진 빛이요. 지진 발생 직전에 지각판 경계부로부터 전달된 응력이 단층면의 그 중심으로 축적이 되면서 이 축적된 응력은 단층면 내에 존재하는 화성암과 변성암의 음이온 운동을 유발시키고요. 단층이 움직이면서 광물로부터 분리된 전자가 지상으로 전달돼가지고 대기권 내의 전하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어스케일 라이트 지진광 현상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지진광 현상은 판 내부 환경의 열곱 구조라든지 규모 5.0 이상, 보통 5.0 이상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 밑에 뭐 미소 지진이라든지 극미세 지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발생하지 않고 5.0 이상의 지진에서 특히 잘 관측이 되고요. 최근을 보자면은 8만 8천여 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했던 2008년 5월 12일 규모 8.0의 중국 쓰촨성 지진, 그 다음에 2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9년 4월 9일에 규모 6.3의 이탈리아 라퀴라 지진에서도 이런
지진광 현상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진의 전조 현상들 우리가 미리 어떤 지진의 어떤 예보나 예비를 지진을 예비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찬성의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지진 전조 현상에 대해서 칭하이성에서 미리 알고서 대비해서 많은 피해를 이렇게 줄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진광이라든지 무지개 구름 기타 여러 가지 지진 전조 현상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많이 조사를 하고서 계속 또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러한 지진의 예비 제조 현상 전조 현상들은 분명히 우리 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붉은 달이라든지 중국의 칭하이성에서요. 그다음에 유성, 일본에도 유성이 세 번이나 떨어지고 9월, 11월 유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버지니아에서 소행성 불덩어리 떨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런 전조 현상도 있다는 얘기죠. 수천성에서도 어때 뭐 개구리 떼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탈리아에서 개들이 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전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지진이 발생되기 얼마 전에 한 2시간 전에 비둘기들이 다 떠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지진을 미리 예비를 해야 되겠습니다.